시간에 있어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당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느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특유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참 많지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세상을 삶의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은혜받아 중한 재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또 고뇌와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도 뭐같이 보이고? 천국같이 보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의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오늘 부른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나의 신분, 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찾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왜 사는가? 삶은 분명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바울과 또 예수 믿은 이후의 바울과 복음을 깨닫고 회심한 후에 그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회심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깨달은 은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 이전에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바울이 행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괴수라.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도 괴수요, 포악자요, 행악자요, 해방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예수를 안 믿을 뿐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복음을 배방하고 십자가 원수로 타는 자가 자신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뿐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사도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그죠? 십자가 원수로 단 나 같은 괴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사도바울의 고백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오래 참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으셨어요. 그가 믿고 구원 얻을 때까지 참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였고 은혜 받은 후에 바울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합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사실. 대단한 중요한 발견이죠. 자, 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특히 유대인만 아니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할 뿐 아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원수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피로 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예수님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다 가로막혀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 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 자, 나와의 하나님 사이가 화목케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누구의 겁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게 다음 대 하나님을 보좌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놀란 특권입니다. 그리고 특권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내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인가 하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가 전에 나와 지금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헌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이방인을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기뻐 받게 되시는 예배요 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가장 영광으로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 복음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였는가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러 1, 2,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일루리곤까지 헤아리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이 전도 여행하면서 다닌 그 거리를 계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엄청난 거리를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뭐 자동차 타고 갔다는 게 있겠어요?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도 아마 수없이 많고 이런 서신서의 그 모든 교회들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수가 유대인 외에도 이방의 수가 수천 수만에 엄청난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에서 구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우리 가족 아니 아직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 가족 하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내 가족인데도.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뤘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 수고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냥 평안,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전도를 가로막고 또 복음 사역을 방해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많은 핍박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가나 매를 세 번씩이나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보세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목사님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합니까? 저 사람 믿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덕분으로 여기며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 아니고 목사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 전할 사명을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따라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여러분, 목사님, 복음은 목사님이나 전하고 저기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왕같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가?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기 위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는 곳마다 이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복음의 제자당으로 삼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 하나 참 예수 믿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믿게 할 수 있는가? 나 하나 지금 뭐 겨우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를 잘 했죠. 또 지금 이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이 교회 하나 이끌어가고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또 맡겨진 직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교회가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선교사 구원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Impossible. 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식지 않은 복음의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한순간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괴수 같은 나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이라는 그릇으로 택하시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은혜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저는 생명 걸고 생명 다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본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마땅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더욱이 내가 그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이기에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본의 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십니까?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식지 않은 이 복음의 열정과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한 삶을 잘 감당하시는 좋아하는 되시기를 주관적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자, 다시입니다. 그저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 평안하게 전하였노라.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뭐랬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였으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역사를 이룬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인 것을 간증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가 성령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악영과 귀신들이 물러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성령의 역사임을 바울이 간증하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위협과 그 많은 환난과 핍박도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실 때 누가 바울을 그 옥중에서 구원해 내주십니까? 누가? 그를 옥에서 건져내주신 하나님께서 밤에 사단을 보내서 메인 사슬을 풀고 옥고를, 닫힌 옥고를 열어서 그의 생명을 옥에서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이 믿었기에, 철저히 믿었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덤비는 사람. 죽이라 하고 저면 감당 못해요. 사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선교사들과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종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늘 저 여러분도 바울처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어.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이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또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주신 지상의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구원의 수가 다 찰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집중하여 오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한 절인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이 지구 전 땅끝까지 땅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땅끝까지 이 복음이 평안하게 전도되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수가 다 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때마다 나아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속히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복음의 제사장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전도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체리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